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.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주입식 훈련으로는 고수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가시죠. 자,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될 건데요.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아하 하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실력이 좀 많이 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제가 꼭 중급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강의였습니다.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 주제처럼 주입식 훈련으로는 고수가 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 감각이죠. 주입식 감각. 그러니까 테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주입식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주입식 훈련이 상당히 중요해요. 하지만 내가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지만 그 실력이 내 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아 이제 공이 잘 맞아. 아 이제 난 실력이 는 것 같아. 포핸드 이런 공이 왔을 때는 확실해. 자신 있어.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. 엘보가 왔다거나 어떠한 부상으로 내가 테니스를 한 6개월, 3개월 못 쳤을 때 다시 테니스를 친다면 그 포핸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예전에 그 감각을 찾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의 주입식 훈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고 그 포핸드를 다시 다가간다면 빨리 주입이 된다는 거죠.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, 여러분. 이런 거 있죠. 아, 나 어떤 날은 공이 잘 맞아. 와, 그래서 저희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. 아다리. 그죠? 너 오늘 컨디션 좋아서 공이 잘 맞는다. 너 진짜 오늘 아다리 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게 왜 내게 되지 않느냐면 여러분, 이론을 모르고는 이걸 내 몸으로 주입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호인이시죠. 선수들처럼 훈련량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.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테니스를 치니까요.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특정한 시간에 내가 내 본업이 있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하시고 게임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짧죠.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떤 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기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. 자, 제가 공을 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이 지금처럼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오는 공을 내가 예전에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으로, 그죠? 이렇게 따닥, 라이징 볼이죠? 그죠? 라이징 볼로 따닥, 이렇게 치는 게 되다가, 그죠? 계속 자주 치니까 요 감이 있는 거죠? 그죠? 다시. 자, 이렇게. 요런 샷이죠? 그죠? 베이스라인까지 왔을 때, 땅. 요런 감이죠? 요 타이밍 감과, 그 다음 임팩트의, 타점에 대한 그런 감이죠. 그런데 이 동작이 내가 평상시에는 정말 자신 있다가도 한 무슨 부상이나 사정이 안 돼서 공을 안 칠 경우에 이 공을 쳤을 때 안 되면 그건 여러분께 아닙니다. 예, 그게 왜 내가 다시 그걸 감각을 되살리려면 또 그만큼 예전에 몇 년 동안 해왔던 연습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근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감각, 스윙 궤적 혹은 타이밍, 그 다음 하체에 대한 그런 쓰임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된다면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신다면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빨리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아다리가 아닌 거죠. 아다리가 아닌 것입니다. 이거는 나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 특히 중급자분들 내가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어떤 샷 이런 샷이 안 된다면 아직까지 나는 그 샷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, 이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치는 것이죠. 그래서 너무 주입식 훈련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부분, 우리 몽키 테니스 이론적인 영상은 많지 않습니까?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이론과 주입식 훈련이 병행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고수가 될 거란 확신합니다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